네. 아, 오늘 아주 그냥 오늘 댄스로 지금. 댄스로. 네. 아, 민호 씨 뭐 스텝이 남달라요. 네. 오늘 참 문자가 폭주를 하고 있네요, 진짜. 아, 진짜로? 홈페이지 또 접속이 지금 또 이 원활하지가 또 못하니까. 이 별사탕으로도 지금 사연 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, 그렇죠. 소개를 지금 다 못해드리니까 너무 안타깝고, 아, 네, 죄송하네요. 네. 그러죠. 자식 같은 문자는 진짜. 자, 0110님. 동훈 오빠 컨닝 때 누가 안 보여줬다고요? 에이, 강아지가 갑자기 짖어서 뒤에 못 들었어요. 네. 아, 그냥 누가 안 보여줬다고요? 예, 익명으로 얘기해 주세요. 누가 안 보여줬다고요?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. 네. 네. 시험 망쳤다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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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131님. 사연 읽어주시는 거 너무 신나요. 빵 터져서 계속 웃고 있어요. 좀 간식적이네요. 아, 죽겠어. 0886님께서요. 독서실인데 뿜었대요. 아, 죽겠어. 아, 그렇구나. 아, 이게 참 소리 안 나게 웃기 힘드네요. 조용! 네. 자, 2995님. 네. 정훈 오빠, 여자 목소리, 얼굴이랑 진짜 잘 어울리세요. 김미리 언니도 너무 웃기고요. 특히 일본 사람 말투 진짜 똑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8609님. 네. 현민 씨 청심환 좀 보내드릴까요? 네. 정훈 오빠 진땀 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. 네. 아주 진정 좀 하라고요, 저? 네. 네. 4974님.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. 누구 말씀? 현민 씨랑 미려 씨. 저랑요? 네. 아니, 그러면 4974님 풀 번호 좀 알려주세요. 내가 전화 한번 해서 해명 좀 할 테니까. 절대 정말, 네. 그럴 일 없어요. 네, 그리고 정수빈님께서요. 아, 미려 언니, 현민 오빠 너무 좋아요. 정은 오빠도 두 분이 나오시면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고, 두 분이 매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뭐, 정말, 예, 수요일 코너를 하다 보면은, 제가, 정말 거짓말 아니고, 술 취한 느낌이에요. 두 분한테 약간 제가 빠지는 느낌? 네, 너무너무 정말 최고의 개그맨들이시니까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왜 그러세요? 최고의 DJ님께서. 오늘 또 혼날려고 또 맛있는 거 먹이나 지금? 이따 혼날려고? 네. 아니에요, 엔지니어님?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오케이. 자, 다음 이제 주제가. 네. 네. 친구가 가족보다 낫다고 생각될 때죠. 네. 네. 또 친구가 또 이 어떤 친구의 소중함이나. 또 이런 네. 긍정적인 또 얘기를 또 해야겠죠, 그죠? 네. 그렇죠? 자, 이 주제로 올라온 사연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방보경님. 저에겐 13년 동안 서로 의지하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. 한 번은 가족들이 모두 나가서 없고 저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됐는데요. 낮부터 으슬으슬 춥고 몸살기가 있더니 저녁이 되니까 열도 많이 나고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끙끙거리며 계속 누워있는데 친구에게 운동하러 가자고 전화가 왔습니다. 보경아! 운동하러 가자! 나 아파서 못 나가. 아, 이거 아니죠. 아, 보경아 아니, 다시 해주실래? 네, 누가 해주실래? 보경아 운동하러 가자! 아, 나 아파서 못 나가. 진짜 어쩌냐 그럼? 운동은 다음에 가자. 몸조리 잘해. 이렇게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. 전화를 끊고 한 30분 후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. 문을 열어보니 그 친구가 약국에서 약을 사와 서 있더라고요. 여기 약. 그때의 감동이란 몸도 아프고 더군다나 집에 혼자 있어서 너무너무 서러웠는데 집에 찾아와준 친구가 정말정말 고맙더라고요. 앞으로도 그 친구와의 우정 더욱더 소중히 지켜나가야겠어요. 네, 참 고맙네요. 친구가 이렇게 하면 여기야! 여기야! 네. 저팔계 플러스 맹구 그런 버전. 뭐 거의 그런 믹스 버전입니다. 네. 저팔계 저희 그 훈련소 때, 네. 아, 훈련소 때가 아니라, 예전에 그, 뭐, 영화였나? 하여튼 뭐, 작품을 할 때, 네. 그, 스태프분들 중에서, 네. 저팔계 목소리를 진짜 똑같이 내는 분이 있었어요. 그 성우분 목소리를? 예, 그 저팔계, 그러니까, 나라라 슈퍼보다. 네, 거기서. 그렇죠. 왜 이러셔? 이거 있잖아요. 왜 이러셔? 이거 한번 해볼까? 재밌는데, 오랜만에? 난 좀 되는 것 같아. 네. 배고프죠? 배고프죠? 왜 그랬죠? 다음에 연습해서 하시죠. 우리 성대보다 진짜 못한다. 내 나이트를 내놔.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. 그래요. 참 그 혼자 있으면 참 외롭고 힘든데 이렇게 또 챙겨주는 친구가 있고 참 좋겠네요. 그죠? 그럼요. 아이 부럽습니다. 응? 네. 아주 그냥 장난을 아 장난치신다 자꾸 문자로. 왜요?
저기 0886님. 0886님이 현민 오빠 하트 미련 이렇게. 네, 두 분. 네.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. 네, 마음대로 올리세요, 그냥. 그래, 뭐, 이런 거야. 괜찮아요. 뭐. 네. 숙가는 제가 불러드릴게요. 어? 그래, 그러면은 그거 시즌 인 더 선 이런 거 불러줘요. 응? 네? 그냥 한 소리야. 애인이 있어요. 네. 좋다, 좋다. 네. 자, 다음 사연 현민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린고님입니다. 아, 남편의 전근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. 나이도 비슷하고 딸들도 같은 유치원에 있어서 금방 친해졌어요. 한 번은 친구의 가족과 저의 가족이 함께 공원에 캠프를 갔었는데요. 그날따라 속이 좀 안 좋았는데 산길을 드라이브하니까 점점 멀미가 심해지더라고요. 계속 상황이 안 좋았던 저는 참지 못하고 그만 먹은 것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. 그랬더니 저의 남편은 어이 차 이거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서 차곡종부터 하더라고요. 어찌나 얄밉던지. 그런데 친구는 제가 아픈 것도 챙겨주고 차 청소까지 도와주었답니다. 너무 상냥했죠. 기가 막힐 정도로 몰인정한 남편에 비해 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날이었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그 친구가 곧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. 그때의 고마움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. 네. 아, 근데 이게 그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. 차가 이제 새로 장만하셨으니까. 네네. 차가 얼마나 아끼시겠어요. 그런데 그렇죠. 이거를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이었는데. 아, 그럼 너무 괜찮아부터 나와야 돼. 그죠. 괜찮아부터 나와야 돼. 어, 차 이거 뽑은 지 얼마 안 됐다. 남자들은 차 욕심이 좀 많죠. 남자들 많이들 그러시죠. 웬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기계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수순인 것 같아요. 나이 먹는 수순대로 이제 차로 다 가는 머릿속이 다. 저는 안 그러네요. 차 남자가 아니야? 지, 그럴지도 모르겠네. 아니, 농담. 정순. 아까 누가 올렸더라고. 아 근데 아직 차에 대부분 관심 여자보다는 확실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. 그렇구나. 그래, 아무튼 뭐 그래도 친구가 옆에서 또 그래요. 이렇게 청소도 도와주고. 안 그랬으면은 부부 싸움 하실 뻔 했겠어요. 그죠? 그러게요. 그게 없으셨으면 그 친구분이. 자,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. 다 읽어드리지 못했네요. 정말 죄송하고요. 출석 체크만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. 네. 모모타로님, 하나님, 에노에님, 루키님, 나사님, 리사리사님, 코우짱님, 후유코님, 쿠니코님, 리우코님, 비행기님, 아키코님이겠죠? 네, 아키코님. 사리미소님, 아야야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. 사리미소가 아니고 면이 있는 된장 이런 사리미소가 아니고 사리미소 몰라요. 모르겠다. 아무튼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참 재밌네요. 아, 아주 그냥 땀이 나요, 우리. 그러기 때문에. 아, 오늘따라 스튜디오 안에 그 열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두 분의 어떤 그런 어떤 행복을 위해서 무슨 얘기하냐고 또 우리 아, 마음대로 하라. 아, 좌나님 몰라. 나도 그냥 뭐 예, 스캔들 막 갖다 붙일 거야. 컨트롤 V 붙여라. 예, 그 사랑고 노래를 예. 이렇게 틀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친구니까 네 끝곡으로 SES의 친구. 아, 두 분이 친구가 되면 안 되는데. 네. 이 아저씨 왜 이래 오늘? 진짜. 네. 뭐 0120님 또. 아. 그럼 전 언니 입장 때. 반주로 브라이언 오빠 노래 쳐드릴게요. 뭐? 하시네요. 그 피아노 배우시나 봐. 건반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가 본데. 그래도 이렇게 보이스메일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남자를 많이 엮어주니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. 아, 마지막에 내가 사랑합니다. 아, 네. 그건 뭔 뜻이냐? 좋다고. 어, 그래. 자, 두 분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. 아, 네. 참 시간 빠르네요, 그죠? 벌써 이렇게 됐네. 오, 아유, 참 그래요. 자, SES의 친구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 수요일날 네. 두 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주제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. 네.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. 네. 자, 감사하고요. 네. 네. 잘 가요. 네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매몰차?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